그리고 지금도 일본 아이들은 중국 중일 전쟁을 중일 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중국 진출이라고 가르쳐요. 교과서에. 전쟁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냥 우리가 중국 진출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 우리는 진출했구나. 얘네는 그러니까 전쟁의 개념이 없는 거야. 그리고 역사 왜곡했으니까 순종이 우리나라 여기 일본한테 우리 통치를 맡긴다고. 내가 너희들 우리한테 바치니까 내가 허락하노라. 그러니까 뺏은 거 아니야. 조선 애들이 우리한테 갖다 바친 거야, 나라를. 그렇게 배우고 있다니까요, 지금,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과를 해? 사과가 되겠어요? 아, 쟤네들 우리한테 나라 갖다 맡겼는데, 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돼? 당연하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3만 달러 시대에 대한민국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3만 달러가 넘는다는 것은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로는 거의 생활 수준, 사회 기반 시설이 모든 건 제가 보기에는 미국보다 나아요. 왜 미국보다 나냐면 미국은 나라가 커갖고 뭘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 나라가 커서. 근데 우리는 IT 기술을 적용하기 가장 적합한 국토와 인구를 가지고 있어. 바꾸려고 해도 조금만 바꿔도 다 바꿀 수 있어, 나라 전체를. 근데 미국은 바꾸려고 하면 나라가 너무 커갖고 못 바꿔요. 그래서 S&P라든지 스탠다드 앤 푸어스 뭐 이런 평가 회사들이 2045년에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살 나라가 될 거라는 예측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3만 달러를 넘어서는 시대에 살고 12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50대, 60대 지금, 자, 나 5, 60대다 한번 손들어 봐요. 5, 60대다. 이분들이 내가 큰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야.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차를 한대 새로 샀는데, 이 차에 뭐가 없느냐면은 클러치가 없어요. 앞으로 옛날에는 오토매틱이라는 OR하고 뒤 하면은 뭐 드라이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버튼으로 누르면은 드라이브고 버튼으로 누르면은 저기 뭐야 후진이야.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후면은 운전대가 없어질 거라는 거. 운전대 자체가.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누구만 안 변해? 나만 안 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요 인터넷 시대, 인터넷 시대. 이제 물건 주문도 다 인터넷으로 해.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기만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장사하는 분들 장사가 안 된다. 그분들은 지금 IT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정치가 잘못되거나 경제가 잘못,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안 좋아요.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안 좋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본의 이해에 대한 강의, 오늘 일본 식민지, 일제 강점기까지만 끝내고 한 3, 4시간을 쉬었다가 다시 6.25 전쟁과 우리나라, 일본과 우리, 6.25 전쟁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것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일본은 6.25 전쟁이 일어날 때는 국토의 70%가 파괴됐었어요. 그리고 미군이 이 지독한 놈들이라고 어떠한 산업시설도 못하게 하고 목적이 뭐냐면은 원시시대로 돌리는 거야. 조몽시대로. 그래갖고 원시시대로 돌려갖고 농사만 짓고 하게 살게 하려고 정책을 맥아더가 정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맥아더는 단한 번도 천황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무슨 보고를 할때 천황이 항상 그 신으로 떡발뜯은 그 천황이 맥아더를 찾아갔어요. 그만큼 일본을 무시를 하고 미국 사람들이 들입다 밟았는데 6.25 전쟁이 터지는 순간 일본은 신이 내린 전쟁이라는 거 아니에요. 신이 내린. 모든 물자를 일본에서 다 만들어서 다 한국에 보는 거야. 그 바람에 일본이 15%, 20% 성장하고 6.25 전쟁 끝나면서 산업국가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돼요. 그런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센다이 지진 생각나시죠? 후쿠시마 지진 일어나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터졌죠? 방사능 누출됐고 세슘 동일본 앞바다에 해갖고 수산물 금지했죠? 근데 우리나라한테 니네들 우리 수산물 먹어라 해갖고 했는데 우린 안 먹겠다. 그래서 WTO에 제소를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저것들 우리 수산물 안 난다고. 근데 했는데 자기네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겼어. 그러니까 열이 너무너무 받는 거예요. 왜 열이 받느냐면 자기네들은 1등 국민이고 우리는 2등 국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2등 처음에 막 1910년에서 30년, 35년 사이에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군인으로 안 썼어요. 2등 국민 인간들을 어떻게 군인으로 쓰느냐고. 막판에 이 중일전쟁, 진주만 전쟁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갖다 쓰기 시작. 급하니까. 전선은 넓어지고 인구는 딸리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를 강제로 끌고 그게 강제 징용이야. 그런데 강제 징용을 해갖고 뭐 미쯔비쯔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물론 65년 한일 협상 때 청구권을 거기에 우리나라 정치인도 잘못한 면이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배상해야 된다. 근데 무슨 65년에 끝났는데 뭘 배상하라고 그러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터져서 수산물 안 먹히지. 그 다음에 징용 배상한 거 할지. 그 다음에 위안부 그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이번에 정부 들어서 다 하니까 일본 애들이 너무너무 열이 받는 거야. 저거 우리 식민지인데 원래 우리 땅인데 저 조선진 같은 저 조선진 놈들이 저거 지금 우리한테 덤빈다고 막 열이 나는데 지금 내가 넘겨봐. 내가 왜 이 열 내 강의 시간 일본에 관한 시간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거 지금 저펜 패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일본이 이번에 오사카에서 G20 했죠? 근데 여러분들 그 아베가 정가운데 섰는데 그 20개 정상들이 와갖고 아베하고 한 명도 악수를 안 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근데 누구만 계속 빠지느냐면 일본만 계속 빠지는 거야. 근데 일본이 지금 계속 김정은한테 조건 없는 회담을 하자. 빵구도 안 끼잖아요. 근데 일본이 이번에 G20 정상회담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계속 아베하고 정상회담 하자고 그랬는데 끝까지 일본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스스로가 고립이 되는 거야. 이게 세계 정세라는 게 전 시간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흥선 대원군 때 강화도 조약, 제물포 조약, 그 다음에 이 텐진 조약 이런 거 맺을 때 전부 다 뭐를 했냐면 다른 나라하고 한 나라하고 얘기 안 하고 우리는 누가 있다고 해서 청나라가 있다고 그래서 청나라가 날개 이 입 다 빠진 청나라 그러는 바람에 1905년 을사 러일 전쟁이 1904년에 일어나갖고 러시아가 우리를 또 지켜줄 줄 알고 이 민비 명성황후가 그렇게 했는데 1895년에 죽잖아요. 그리고 또 고종은 그 죽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워갖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 아관 파천이라고 그래. 그거를 1년 한 3개월 동안을 도망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궁에 왕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죽으라고 이 프랑스가 하자고 병인양요 1866년에 미국이 1871년에 신미양요 우리 통상하자고 그랬을 때 우리 아무하고도 안 했거든. 그래갖고 결국은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러시아, 여기 이제 인도, 또 인도네시아, 뭐 심지어는 이제는 오늘 제가 아침에 국회 아프리카 포럼 갔다 왔지만은 이제는요 아프리카가 기회의 땅이에요. 아프리카의 자원도 많고 왜 아프리카가 기회의 땅이냐면 어느 나라든 그 나라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애를 많이 나면은. 귀의 땅이 돼요. 근데 아프리카가 애를 엄청나게 낳아요. 한 16살서부터 낳는 것 같아. 16살서부터 애를 낳는 것 같아. 엄청나. 그러니까 잠비아 내가 가면 거기 1500만이 인구인데 내가 보기엔 한 2500만 되는 것 같아. 정글에 들어가 보면 그냥 애들이 바글바글해. 걔네들은 카운트가 안 되는 애들 아니야.
근데 지금 잠비아가 뭐가 지금 교육열이 막 생기거든. 교육열이 생기고 초등학교만 나와도요, 그 나라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일본은 지금 완전 고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업률이 한 2.5% 3%밖에 안 돼. 그건 완전 고용이야. 근데 왜 완전 고용이냐면 65세에 200만 명이 은퇴를 해서 나가. 그러면은 한 살에서부터 20살까지가 2천만 명이야. 그러니까 취직해서 나오겠다는 애들은 100만 명밖에 안 돼. 그 완전 고용이 되는 거지. 경제가 좋아갖고 완전 고용이 되는 게 아니라 늙은 사람들이 많아갖고 애들이 없어갖고 완전 고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나라예요. 결코 밝은 나라가 아니야. 그러면은 중국한테도 난징 뭐 30만 명을 학살한 난징 사건도 미안하다 그러고, 러시아한테도 미안하다 그러고, 우리나라 북한한테는 100번, 1000번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근데 얘네들은 한 번도 사과를 안 했어요. 우리한테 사과를, 아, 그래도 뭐 가끔 뭐 총리들이 해지 않았느냐고. 햄은 뭐해? 사과하고 난 다음에 다음 총리가 신사, 야스쿠니 신사 가서 참배하고, 또 우리가 일본을, 저 조선을 한 게 아니다. 조선이 우리한테 와갖고 우리 나라를 맡겨달라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했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 개념이, 사과라는 개념이 없어요. 역사 왜곡에 대해서 내가 한 시간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이 얼마나, 그냥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냥. 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경제 규모를 보면은, 중국이 12조 달러예요. 미국이 20조 달러야. 그리고, 러시아가 1조 5천억 달러예요. 지금 이제 한번 미국한테 밟히는 바람에, 석유값 확 떨어뜨려가지고 밟히는 바람에 러시아가 규모가 좀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러시아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나라죠. 어쨌거나 우리는 이 세계의 강대국 속에 둘러싸여 있는 거야. 다른 나라들은 뭐 요런 나라 저런 나라들은 다 고만고만한 나라들끼리 요렇게 요렇게 살아갖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딱 중국이 우리를 선택할래? 미국으로 선택할래?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또 일본 애들이 또 우리를 선택할래? 중국을 선택할래? 참 어려운 거야. 또 러시아 애들이 이 북한 애들한테 러시아를 선택할래? 중국을 선택할래? 그러니까 저기 뭐 김일성이가 우리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겠다. 예. 그래갖고 뭐 야, 김일성이 대단하죠. 그래갖고 막 중국도 욕하고 러시아도 욕하고 하여튼 싸움은 북한 애들이 내가 보기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말싸움이든 무슨 싸움이든 하여튼 싸움은 잘하는 호전적인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의 정세로 본다면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미국하고 손을 잡고 중국하고 끈을 놓지 말고 계속 서로 이 연관성을 가져야 돼. 예. 일본은 이제는 뭐 이제 반도체, 저기 뭐야, 핵심 부품 세 가지를 수출 규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말 꼭 하고 싶어서 이거 미리 넣어놓은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조선 말에는 나라도 뺏겼는데, 그놈의 반도체 세 개 안 한다고 나라 망했다고 펄쩍펄쩍 뛸 일이 뭐 있어. 그때 나라도 뺏겼는데,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가 그 제품을 사갖고 물건을 만들면 우리 물건을 받아다가 자기네들도 물건을 만들어야 돼. 뭐 하웨이나 아이폰이나 다 우리 한국이 일본의 핵심 재료를 해서 만들면 그걸 사다가 만들어야 돼. 근데 일본에서 핸드폰, 스마트폰 1위가 아이폰이야. 그럼 우리가 생산 안 하면, 당장에 아이폰 생산 안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니네들 왜 그 한국 애들 그 핵심 부품 안 팔아갖고 우리 아이폰 트럼프가 누군데? 우리 아이폰 왜 장사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일본에 한테 구한 말에는 경제력이 10분의 1, 20분의 1로 떨어졌는데 지금 3분의 1이야. 한번 머리 들이밀고 까부시면 까부시자. 한번 붙어보자. 이제 이런 정도로 힘이 온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뭐 저거 어떻게 저렇게 반도체를 못 수출. 그리고 이번에 7월 21일인가 아베가 참의원 선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밟아야 되느냐면은 이제까지 아베가 계속 세 번 총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쏴줬기 때문에 극우가 모였던 거야. 근데 요즘 일본에 북한에도 미사일 안 쏘잖아요. 안 쏘니까 이게 뭔가 극우를 모아야 되는데 모을 일이 없는 거야. 뭐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워야지. 아니 저기 뭐 아베가 뭘 좀 해먹을 텐데 아니 뭐 대통령이 트럼프가 그 북을 넘어가는데 방탄 조끼도 아니고 그냥 올라가고 그 이번에 그 미군 저기 8군 사령부가 그랬대잖아요. 그전 정권 때는 꿈도 못 꿨다는 거예요. 왜 꿈을 못 꿨느냐면은 북한군하고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섞이면은 적의 개념이 있어갖고 정말로 죽이든지 찌르든지 했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풀어져갖고 적인지 아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미사일을 안 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사일을 쐈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난번에 한번 싹 쏜 거 있죠? 근데 그것도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그건 미사일 아니다. 다른 사람은 다 미사일이라는데 트럼프만 그 미사일 아니다. 아, 참 재미나요. 이 국제 정세 세계 돌아가는 게 참 재미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사일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가 아니라는데. 아베가 여러분들 아베가 트럼프한테 얼마나 하는지 잘 아시죠? 근데 나는 미사일이다 그러면은 웃길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선거는 있는데 어떻게 이게 좀 한국을 써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항상 저기 뭐 선거할 때 북한 써 먹었잖아요. 일본이 항상 선거할 때 누굴 써 먹느냐면 한국을 써 먹어요. 그리고 막 독도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저런 징용 얘기 나오고 이완분 얘기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번엔 징용 문제 때문에 반도체 그 핵심 부품을 팔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도 눈탱이 터지지만 걔네들도 눈탱이 터져요. 그리고 미국도 눈탱이 터지고 중국도 눈탱이 터져. 그러면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견디면은 일본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세계가 돌아가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예, 멍 넘겨보세요. 자, 순종 황제의 치규와 대려우치 통감. 자, 순종이 나라를 넘긴다고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은 순종이 국권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웃나라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긴다. 국권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웃나라 황제 폐하에게 넘긴다. 그래, 순종이. 물론 강제로 쓴 거지. 이걸 가지고 도쿄시장이 뭐라 그래요? 응? 지금 1985-6년도에 도쿄시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뺏은 거 아니다. 조선진이 가만히 보니까 미국은 너무 무식하고 힘이 세고 러시아도 이거 무식하고 중국도 그동안 몇백 명이 있었는데 혜택을 못 받아봤는데 가장 선진한 예의 바른 국가가 조선 일본이라 조선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갖고 우리나라를 좀 맡아달라고 그런 거다. 그걸 1980년도에 도쿄시장이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이 무슨 사과를 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한국하고 일본은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이 외교라는 거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그러는데 일본은 그냥 원수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구조적으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정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 이 지정학적인 얘기는 그전에 많이 했지만은 나중에 일본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지진하고 태풍을 꼭 알아야 돼요. 일본은 지진과 태풍 때문에 자기 한 번 흔들리고 나면은 생각이 국민들이 한 번씩 드는 거예요. 빨리 만주로 가야 된다. 대륙으로 가야 된다.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봅시다. 여기 이제 그래서 이 데라우치 마사타케 이름도 어려워요. 일대 총독이 뭐라 하냐? 전 한국 원수의 희망에 의하여 그 통치권 양여를 수락한다. 그러니까 수락하는 거 나라 받는 거를 우리가 맡겨 드릴 테니까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거 얘기 좀 하면은 이 27대 왕이에요. 27대 조선 왕인데 그럼 조선 500년은 어떤 시기였느냐? 왕을 위한 나라였지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500년 동안 이 왕정제도가 500년 동안 이어진 나라도 전 세계에서 거의 없어요.
200년에 한 번 바뀌고 300년에 한 번 바뀌지 500년 동안 이게 왕 그러니 500년 동안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어. 그러니까 나는 일제 36년을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조선 500년을 정리해야 돼. 조선 500년 동안 그 많은 그 백성들을 아프게 한 기존의 세력들, 그 세력들에 대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면은 프랑스 혁명의 1789년에 일어났죠. 예, 그때 마리 앙뚜아네트 뭐 루이 13세인가 14세 다 목 잘라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귀족들 다 목 잘라 다 죽였어. 우리 신부들 15,000명 다 죽였어. 혁명이라는 건 원래 그게 혁명이야. 죽이려면 막 몇십 명씩 몇백만 아니 뭐 저기 뭐 저 러시아 혁명 300만 명을 다 처단했잖아요. 죽일 때 싹 죽여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죽인 적이 없어. 조선에서 저기 일제강점기로 넘어갈 때도 안 죽이고 일제강점기 끝나고 45년에서 이때 다 살아남았어. 우리는 이 구세력이든 이 빨갱이든 좌빨이든 우빨이든 뭐 보수든 뭐 저기 뭐야 진보든 다 살아있는 거야. 다 살아있어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동적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복잡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정리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조선 말에도 정리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말도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이고 대통령 됐는데 그거 사형으로 했으면 사형으로 끝났으면 지금 갈등 없었지. 근데 1년 만에 다 꺼내주고 우리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꺼내줘요. 그러니까 또 아직도 그 사람들 그 얘기 막 하잖아요. 자, 1기 1910년에서 19년이 1기야. 20년에서 31년까지 2기 31년에서 45년이 3기야. 1기 요때 보면 토지 조사 사업을 해.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땅을 다 일본 애들이 살라고 정리하려고. 회사령이라는 거는 회사를 허가를 받아야 돼. 내가 장사하고 싶다고 그냥 자판 펴놓게 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 갖고 저 이거 장사해도 될까요? 근데 이놈이 좀 색깔이 안 좋아. 뭐 하지만 그럼 못해. 자기네들한테 잘 보일 사람만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조선인 대상 이게 구한말이 없어졌었던 거예요. 매를 때리는 거. 그 때리는 태형령이 있었어. 그리고 제일 정말로 화가 나는 건 학교 수업에 선생님이 칼을 차고 수업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 아무리 식민지 국가라고 해도 학교 선생님이 칼을 차고 수업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조선을 한반도를 일본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대놓고 응? 저기 쪽발이 놈의 새끼들이라고 무시당하는 건요. 우리가 훨씬 무시당하고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지금도 저 아베한테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무시당하면서 살 수는 없어. 우리도 이제 경제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국민들 수준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당당하게 앞으로의 문제가 일어날 것에 대처를 하고 나가자. 그럴 필요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희생이 필요하다면 우리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일본 저 차 사지 말아야 되는 운동이 해야 된다고. 뭔가 중국 애들은 지난번에 그 무슨 뭐 일본하고 그 센카쿠 열도 때문에 싸울 때 어떻게 중국 차 다 부셨어. 내가 그때 중국에 있었어요. 마침. 중국에 있었는데 하도 돌로 저기 일본 차를 부시니까 거기다가 지붕에다 써놔. 나는 일본을 싫어합니다. 그 차 왜 위에다가 깨지 말라 이거야. 그럼 그렇게 대단했어요. 그 일본 차 불매운동하고 아니 우리나라 롯데마트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 애들 우리한테 한 거 봐요. 근데 우린 계속 사. 뭐 계속 사. 그러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차 타는 분들 좀 죄송하긴 한데 산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얘네들이 싸움을 걸어왔으니까 지금 사지 말아야 돼. 나는 뭐 그냥 진짜 오리지널로 한국차만 이제까지 타고 다녔어. 나는 아니 그리고 한국차가 좋아요. 저 차 타고 다니는데 한국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안 타고 다닌 차가 뭐가 있었겠어요. 롤스로이스부터
정말 벤츠 좋다는 거 다 타봤는데 정말 우리나라 차 뭐 현대든 기아든 타 요즘 뭐 이렇게 그 내가 우리 지금 팰리세이드라는 걸 타고 다니는데 좋아. 정말 좋아. 차 정말 잘 만들었어. 5천만 원인데. 얼마나 좋아. 5천만 원이 그렇게 잘 나와서 차가. 그러니까 좀 우리 국민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아니 계속 일본 제품 사지 말라는 게 아니야. 오늘부터 딱 한 참의원 선거 한 21일까지 한 대도 사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 무서운 줄 알지. 그래야지. 국민들이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넘겨봐요. 자, 이 이기에는 20년에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깜짝 놀랐어요. 저 개 돼지인 줄 알았더니, 이거 하는데 막 대한민국 만세 했는데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갖고 이게 그러니까 무혈로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아 이거 문화통치로 바꿔야 되겠다. 눌러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 조선 사람들은 누르면 이게 들고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이때 산미 증식교회 그래. 이게 쌀 더 많이 하고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한테 뺏긴 쌀 생각을 하면은요 정말로 내가 복장이 터져요. 예, 그 쌀로 만주 사변 일으키고 중일 전쟁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다 먹고 우리 쌀로 이게 누가 이 계획을 세웠냐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이 계획을 26살에 세워요. 요시다 쇼인은 내가 전주에 강의했어. 그 전주 거를 이거 듣고 전주 걸 들어봐.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통상을 1854년에 열거든요. 이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는 1871년에도 안 열었는데 얘네들은 30년 전에 나라를 열어. 나라를 열면서 교역을 시작을 해요. 근데 교역을 하면서 자꾸 은을 뺏겨. 그러니까 요시다 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한론을 펼쳐요. 조선을 침략을 해서 조선을 인질로 곡물로 조선 사람을 인질로 조선에 나오는 쌀을 곡물로 해서 만주를 침략하고 리순이라고 압록강에 이렇게 하면 쭉 압록강 위에 조금 나온 반도 있죠. 리순을 침략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본토를 먹어야 된다. 첫 번째가 한반도 조선을 먹는 게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이야. 이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쌀 계획해갖고 계속 빼. 그래서 이제 군산이 나오죠. 헌병 보통 경찰인데 똑같은 헌병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죠. 언론 출판에 요게 참 내가 글 쓰는 사람이라 하는데 요거를 살짝 풀어주면서 이 글 쓰는 사람들을 전부 뭘로 만드냐면 친일파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은 이제 황국군에 입대하는 거는 영예로운 거고 그리고 뭐 하나 21살짜리가 죽으면서 천황폐에 만세 그리고 죽었다고 하는 걸 영웅으로 만들어줘. 작가들이 이 친일파 작가가 요때 나오기 시작해. 요때. 그 다음 회사령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주죠. 네. 요 잠깐 도표 좀 볼까요? 여기 도표 힘들게. 자, 쌀 생산량이 우리가 계속 많이 늘었는데, 이 쌀 일본 반출량을 보세요. 1750, 4700, 5000, 7000까지 뺏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다 뺏어갔어요. 요건 지금 2기를 보여줘서 그렇지만, 네, 넘겨보세요. 3기, 병참기지화. 통치, 민족, 말살, 통치. 아예 그냥 창씨 개명도 하고 완전히 그냥 조선인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마음먹었던 시기죠. 전개 남면, 북양. 이게 뭐냐면 남쪽은 면을 해갖고 하고 북쪽은 양을 키워갖고 이걸 전부 다 재료, 면이라는 모카를 해갖고 남쪽에서는 해갖고 씨 빼갖고 저 일본으로 들여가고 북쪽에서는 양을 키워갖고 양털 갖고 해갖고 어떻게 하냐 다 제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조선에 갖고 와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만들어줘서 비싼 거 판 거 비싼 거 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뺏어가고 저렇게 뺏어가고 앞으로 뺏어가고 뒤로 뺏어가고 그랬다는 얘기죠. 자, 일제강점기 때 요거는 내가 정말 조사를 많이 했는데 일제강점기 때 한국이 일본 덕분에 경제가 발전했다는 정신 나간 일제강점기 때문에 일본 때문에 경제가 발전했다는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한반도 지하자원과 공업자원이 일제에 수탈당하는 시기야.
1930년에는 일본이 만주사변 이 직전이에요. 지하자원을 요만큼 뺏어갔어. 1936년에는 지하자원을 이만큼 뺏어갔어. 1941년에는 지하자원을 이렇게 뺏어갔어. 이때는 1930년 이전에는 지하자원을 안 뺏어갔어요. 왜 안 뺏어갔느냐 하면 전쟁을 안 했으니까. 그냥 우리 그냥 조선 쌀만 그냥 자기네들 필요한 만큼 갖고 가고 땅 뺏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다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지하자원을 캐나갔는데 5배에서 18배까지 캐나가요. 예, 넘겨봐요. 자, 그러면 제일 많이 뺏어간 게 뭐냐면 금이야. 금. 금. 우리나라가 필리핀하고 요 시대에 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가요. 그럼 왜 금을 뺏어 나갔느냐? 일본이 중국 침략을 위해서 필요한 석유와 공업기계 등을 사는데 금이 필요했어. 중국을 침략하려고 그러면은 뭐 석유도 사와야 되고 기계도 사와야 되고 이러는데 뭘로 사와야 돼? 아니 뭐 엔화 주면 걔네들이 해요. 금을 줘야지. 사지. 넘겨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 덕분에 경제가 발전했던 이거 내가 계속 넣었어. 아주 훌륭해. 우리가 싹 뺏어갔어. 일본이 무슨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해. 일본은 금광업뿐만 아니라 철, 석탄, 중석, 흑연, 마그네사이트, 이 중석은 텅스텐이에요. 마그네사이트는 이게 전쟁 무기에 쓰는 핵심 기술이야. 핵심 제품이야. 그래서 엄청나게 빼가죠. 이게 이 숫자가 안 나왔네. 여기 숫자가 나오거든. 근데 이거 지워졌어, 왜? 네, 넘겨봐요. 자. 일제강점기 때 광공업이 발달한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 광공업이 발달을 했다고 그랬는데 조선 사람을 위해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미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하자원을 수탈해가는 병참기지였기 때문에 광공업이 발달한 거예요. 달래 발달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경제를 발전시켜줬다? 보통 일본 사람들이 193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1년을 금을 20톤씩 빼갔어요. 제일 많이 빼갔을 땐 30톤. 30톤. 그럼 30톤이면은 30억 달러 어치를 뺏어간 거야. 그래갖고 일제강점기 때 뺏어간 그런 거 보니까 300억 달러치를 갖고 간 거야. 300억 달러치를. 그런데 우리는 1965년 한일협정 때 무상지원 3억, 유상지원 5억 달러, 5억 달러를 받은 거예요. 36년 동안 그렇게 많이 뺏겨가고도 5억 달러를 받고, 물론 그때 돈가치하고 지금 돈가치, 지금 이 금은 지금 돈가치로 계산한 거지만 나는 돈으로 이게 계산할 문제가 아니야. 36년 동안 이 한반도 땅을 다 파갔다고 생각하면 돼. 다 파갔다고. 그러니까 일본은 다 파가갖고 전쟁 일으켰지, 미국하고도 했지, 만주 먹었지, 인도네시아 먹었지, 다 먹었잖아. 괌, 사이판 먹었지, 다 먹었. 우리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지금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귀에만, 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합치면은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베가 왜 패싱이 당하는 줄 아세요? 미국한테도 패싱이 당하고 러시아한테도 패싱이 당하고 중국한테도 패싱이 당하는 이유가 왜 패싱이 당하느냐면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은 내가 보기엔 경제력이 거의 지금은 3대 1인데 2대 1 내지는 거의 같아질 수도 있어요. 1대 1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난 정말로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 많은 분들이 신부님 어떻게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일본의 그 강점기 때 500페이지짜리 그런 거를 한 두 권을 딸딸딸딸 외운 적이 있어요. 하도 억울하고 분해갖고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우리 민족들이 많은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겪었는지. 근데 국민들이 모르는 거야. 국민들이 일본을 무조건 미워하지 말고 알고 미워하라는 거. 알고. 그래야지 뭔가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었을 때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일제강점 식량과 원료 그리고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을 해요. 쌀을 강제로 공출하고 집이 가지고 있는 노그릇. 마지막에 1943년도 44년도 전쟁 마지막에는 숟가락까지 다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또 내가 그때 하면 그때 숟가락까지 총알 만들 수 있는 건 다 갖고 간 거야. 총알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그때 할머니들 물어봐. 다 집에서 뭘로 밥 먹어? 나무 숟가락으로 밥 먹었대. 나무 숟가락, 나무 젓가락으로. 우리 그 좋은 유기, 방자. 내가 우리 문경에 그 기증한 우리 그 할아버지가 이봉주 인간문화재 77호 방자 장인이거든요. 예. 그 좋은 걸 다 뺏긴 거야. 일본한테. 그때 녹그릇, 뭐 창살까지 다 뜯어갔다니까. 철 이런 것까지. 그래서 강제 징집으로 동원해서 일본 군수공장이나 싸움터로 내보낸 거죠. 예. 산림자원 약탈. 일본 우리가 이 두만강하고 압록강. 나도 이 두만강, 압록강 두 군데를 다 갔다 왔는데 거기가 절대 천연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만 그 사진을 보면 막 어마어마한 것들, 잣나무들 싹 다 잘라간 거야. 만주 저기 뭐야 건설한다고 다 잘라고 일본으로 다 잘라고 이 오대산에 잣나무 어마어마한 것들 많잖아요. 전나무 이것도 다 잘라갔어요. 다 잘라. 여기 저기 강원도 태백 요 지역에 있는 것도 여기서 뗏목을 만들어갖고 한강까지 떠내려보내갖고 한강에서 거기서 싣고 일본으로 다 갔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이 임업 자원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돈으로, 그러니까 여기 잘라간 나무로 연간 64% 흑자를 내면서 조선 총독부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우리나라 북부 지역에 숲이 희생이 된 거죠. 나무 잘라갔지, 땅 파갖고 금 캐갔지, 사람 끌어갔지. 이거는요, 사과를 해도요, 천년, 만년에도 다 못하는 거야.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너희도 우리한테 잘못했다. 다시는 같은 민족끼리 저기 뭐야 이 같은 옆에 사는 나라끼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국민들한테 학생들한테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요구해야 돼. 지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애들한테 초등학생 애들한테 일본 초등학생 애들한테 이게 섬나라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네들 섬 밖에 있는 거는 섬 안에 있는 건 귀중하다고 여기고 섬 밖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민족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 섬나라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일제강점 산림 5억 제곱미터 예. 나무 베기만 하고 심지 않았던 조선총독부 무책임한 한양이 주산으로 여기는 백악산마저 붉은 민둥산으로 만들죠. 그때 실어나간 나무가 50조 원어치 실어나갔다는 거예요. 달러로 500억 달러. 아까 금은 300억 달러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합치면은 조 달러가 훨씬 넘게 갖고 간 거야. 조 달러. 조 달러가 넘게 갖고 간 거야. 우리가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청국장, 이제 다음 강의는 청국장에 대한 강의를 할 거예요. 청국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만주하고 우리나라가 콩 원산지예요. 유럽으로 넘어간 건 콩이 19세기야. 그 다음에 남미, 미국, 호주로 간 건 20세기야. 그래, 두만강이 왜 두만강이냐면은 콩두 자에 찰만 자야. 그래서 두만강이야. 그렇게 우리가 콩이 많았던 민족이야. 그러니까 이 콩이라는 게 우리가 근데 콩 자급률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5% 10%밖에 안 되잖아요. 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호주에서 수입해 오잖아요. 이 콩이 우리 민족한테는 딱 맞는 거야. 이 콩이 최고 좋은 게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청국장이 그냥 청국장이 아니야. 우리 민족의 최고의 선물인 게 청국장이야. 그래서 이제 토요특강에 논문이 한 1200편이나 되는데 그걸 다 요약할 수는 없고 아주 우수한 논문만 내가 정리해갖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또 드릴 거예요. 네. 내가 얘기했잖아. 토요특강 만들면 모르는 게 없어. 콩부터 시작해갖고. 네. 우리가 1년에 2000가마를 쓰거든요. 청국 콩을. 2000가마 쓰는데 이게 한 가마에 35만원, 37만원이야. 콩이. 지금 40, 어제 보니까 100가마 또 들어왔는데 40만원이야.
근데 수입콩은 얼마냐? 한 가마에 8만 원에서 11만 원이야. 그러니까 우리 콩 산다라는 게 보통 용기 가지 않으면 사기가 쉽지 않아요. 자, 광물자원 약탈. 일개 강점기 조선은 세계에서 꼽히는 금 생산 국가였어. 정선 화암동굴 알죠? 가봤죠? 나도 거기 가봤지. 거기에 그 다음에 경기도 광명, 광명동굴. 거의 금 캤던 데야. 경기도 광명은 1972년까지 캤어. 경기도 광명은. 내가 처음 보좌신부로 발령받았는데 철산성당 보좌신부 그러더라고. 철산? 이거 북한에 있는 건가? 왜? 이게 철산일까? 아, 알고 봤더니 이런 역사적인 그런 사연이 있어서 광명, 철산 이게 나오더라고요. 예, 넘겨보세요. 자, 요, 아까 요게 나왔네. 광물자원 약탈. 우리 광구수가 1915년에는 1183개야. 1930년에는 2128개. 1943년에 한참 녹그릇까지 뺏어갈 때는 1500개야. 탄광이 1500개나 됐다 이거야. 탄광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빼앗아 간 통계적으로 금방 알 수 있죠. 금은 10톤, 22톤, 29.1톤, 22톤. 하여튼 우리나라 금이라는 금은 다 캐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원래 금이 많은 나라였대요. 그래서 원나라 때도 니네가 금 많은 나라니까 금 캐야 된다 그러고 천안하고 금 캐가려고 그러고 막 몰래도 많이 캤대. 그런데 그냥 그 많은 금을 일제 강점기 때 다 캐간 거야. 국민들은 그냥 1997년 IMF 때 금 모으기 운동해 갖고 또 금 그래서 또 다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금 별로 없죠? 네. 네. 다음. 철광석. 처음에는 1930. 그러니까 전쟁 일어나기 전에는 안 캐갔는데 전쟁 일어나면 50만 톤에서 211만 톤, 333만 톤. 그 다음에 중석, 아까 말한 텅스텐. 이 텅스텐을 내가 파푸아 뉴기니 우리 동창신부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 내가 스킨스쿠버를 했거든요. 거기 바다 다이빙을 하는데 비행기, 일본 일장기 달린 비행기 다이빙을 했었어요. 근데 기관포가 있는데 몇 년이 지난 거야? 1943년, 44년에 그게 떨어졌다고 보면은 70년이 지났는데도 그 물속에 70년에 반짝반짝반짝 그 기관총 포신이 반짝반짝 하얗게 빛나는 거야. 이거 다 우리 거 뺏어가갖고 다 만드는 거야. 1930년 11톤, 4200톤, 8300톤 전쟁통이. 그러니까 요시다 쇼인이 이 정한론 대동아 공용권 이걸 다 얘기한 거예요. 대동아 공용권은 뭐냐면 조선을 침략을 해서 조선을 인질로 삼고 곡물로 삼아서 대동아를 다 일본이 정복한다. 그리고 지금도 일본 아이들은 중국 중일전쟁을 중일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중국 진출이라고 가르쳐요. 교과서에. 전쟁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왜 우리가 중국 진출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 우리는 진출했구나. 얘네는 그러니까 전쟁의 개념이 없는 거야. 그리고 역사 왜곡했으니까 순종이 우리나라 여기 일본한테 우리 통치를 맡긴다고. 내가 너희들 우리한테 바치니까 내가 허락하노라. 그러니까 뺏은 거 아니야. 조선 애들이 우리한테 갖다 바친 거야, 나라를. 그렇게 배우고 있다니까요, 지금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과를 해? 사과가 되겠어요? 아, 쟤네들 우리한테 나라 갖다 맡겼는데 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돼? 당연하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무연탄도 엄청 가니까 47만 톤, 453만 톤. 그 외에도 흑연, 토상형, 마그네사이트 아까 전쟁용에 쓰는 거 유연탄도 어마어마하게 캐가죠. 예. 8천억. 아,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내가 말했죠. 줬달라가 훨씬 넘는다고. 예. 넘겨보세요. 이제는 산, 이거 내가 여기 하지 않은 게 물고기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물고기도 잡아가요. 근데 그거는 뭐 이제는 하다 하다 못해 사람 뺏어가는 거야. 모집하고 관에서 뺏어가고 알선해갖고 꼬셔갖고 돈 얼마 줄 테니까 더 가자 그러고 그 다음에 징용
근로 보급대 이게 연인원 700만 명을 동원해 가요. 자원병, 학도병, 징병. 징병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징용을. 막 학도병도 이제 황국 시민이, 우리는 맨날 2등 시민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군대 가면 황국 1등 국민 된다고 꼬셔갖고, 그냥 18살, 17살, 그냥 이런 애들이 막 가고 그런 거죠. 결국은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정말로 복장 터지는 일들을 우리 국민들, 민족끼리 한 거죠. 그 다음에 군속, 군부, 성, 일본. 일본군 성노예가 총 20만 명이었는데, 대만, 중국, 뭐, 하다못해 저쪽 말레이시아 다 했는데, 우리나라가 20만 명 중에 우리나라가 10만 명이 있었어요. 2분의 1이 우리나라, 이제 할머니들 몇 안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열 몇 명. 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 욕할 거 아니야.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우리의 대한민국의 여인들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또 언제 하느냐 하면 임진왜란 때 조선 애들이 와서 일본 애들이 와서 조선 다 짓밟은 거야, 여자들. 그 다음에 명나라 와갖고 이여성 장군이 와갖고 탁 5년 동안 있으면서 5만 명이 다 짓밟고, 그리고 병자호란 때 또 내려와갖고 다 짓밟고 200만을 끌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인들을 지키지 못, 그래서 내가 늘 대한민국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찍소리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네. 지켜내야지. 예, 네, 넘겨보세요. 자, 그럼 뭐 우리가 이 관계 어디야? 여기 난징, 뭐 그 다음에 만주, 사할린 이렇게 다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고 전쟁하고 또 총알 가서 날라주고 참호하고 이렇게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갖고는 또 매국노라고 또 돌아와서는 돌 맞고 침 받고 그 나라는 또 방으로 또 나눠지고 그런, 내가 그래서 그런 와중에 어떻게 5천만 명이 3만 달러를 넘을 수가, 전 세계 일곱 나라밖에 없는 경제력을 한 게 기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5천년 역사 중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 이 한민족 중에 가장 위대하고 우수한 이 세대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세대야. 여러분들 세대 중에서도 지금 7, 8, 90대. 이분들이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이놈의 전쟁, 이 가난한 것 사시새끼들한테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은 공부시켜갖고 이 나라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지금 7, 8, 90대 할머니들 지금 30만원, 24만원 주는데 더 줘야 돼. 세금 더 내야갖고 더 줘야 돼. 그래서 나는 세금 내는 거, 우리는 1년에 세금을 3억 내요. 청국장 파니까. 30억 파니까 3억 내는 거 맞지. 10분의 1 세금 내니까. 나는 기쁘게 내요. 기쁘게. 왜냐면 세금을 내야지 그 세금 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돈 드릴 거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저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정부에서 내려는 세금 그것만 다 내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달에 5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죽어도 남지. 그 기본적인 거를 안 가르치는 거야. 그 기본적인 걸. 강제동원을 보면은 일본 전쟁 지역 동원 노동자가 139만 명. 일본으로 간 동원자가 70만 명. 군인 군속으로 전쟁터로 여기에 이제 그 복잡한 뭐 백선엽 그다음에 박정희 다 여기 소속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갈등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일본 성노예가 10만이 있는 거죠. 예. 곡식, 이게 이제 군산이 나와. 군산이 느닷없이 발전하고 지금 이제 군산이 참 이 군산 생각하면은 마음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호남 지방의 식량을 다 뺏어가느냐고 군산이 커졌어.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는 바람에 군산이 망하고 지금 무슨 차 공장이 있는데 그것도 안 돼갖고 내가 군산 쪽 강의 갈 때마다 내가 꼭 목욕탕을 가잖아요.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도착해갖고 목욕탕 내비게이션 하면은 문 연 목욕탕이 없어. 다 문 닫아갖고 창문 다 깨지고. 곧 한 4, 5년 전부터 그랬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시대를 못 읽는 거지. 군산도 변해야 되는데. 어쨌든 1899년 일제강점기 호남평야에 기름진 쌀을 노린 일본군에 의해 군산항이 개항이 돼요.
우리나라 최초로 포장도로가 2차선이 돼요. 전주에서 군산까지. 다 일본으로 쌀 보내려고. 기차 낸 것도 일본에 쌀 낸 거, 군산항 연 것도 일본으로 쌀 낸 거, 발전시킨 게 아니야. 전부 다 일본으로 수탈해 가고 약탈해 가기 위해서 만드는 도시들이죠. 1909년 조선의 쌀 30%가 군산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가요. 그런데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1940년대 후반에 그 할아버지들 그때는 거의 4분의 3을 갖고 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통에는 4분의 3을. 25%만, 그러니까 숨만 쉬게 하고 농사만 짓게 하고 나머지는 다 뺏어간 거예요. 네. 토지 조사사, 일제가 빼앗은 땅은 일본인들의 10분의 1 가격으로 팔어. 그러니까 딱 토지 조사해갖고 뭐 황무지 이런 것들을 일본에 뭐 자리 못 잡고 있는 사람 너 와라. 땅값 10분의 1에 다 팔 테니까. 그래갖고 이제 대지주들 200만 석, 뭐 300만 석 이런 대농장이 일본이 생기죠. 메가리공이라고 쌀 이렇게 한 섬, 두 섬 그러잖아요. 한 섬 해갖고 이거 하는 걸 메가리공이라고 그래. 미선공은 좋은 쌀 선별하는 여자. 이건 남자, 이건 여자. 예. 자, 일제가 빼앗은 땅은 일본이 이렇게 10분의 1 가게 팔죠. 예, 군포, 부산, 인천, 진남포, 목포 다 예, 쌀뿐만 아니라 목화, 송해, 무게를 주위에 씨를 빼갖고 완제품으로 목화 보내면은 또 그거 만들어갖고 우리가 사고 또 그랬던 거죠. 예. 물론 사실은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은 막 독립군, 독립투사, 뭐 고문 받는 거, 뭐 그런 거 많아요. 물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걸 먼저 알고 왜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그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알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착취당한 게 근데 이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는 바람. 자기네들 30만 명 그때 죽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조선인이 그중에 10만 명, 16만 명 그 정도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어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싹 빼. 그건 또 나중에 환경 강의할 때 귀에 있으면은 원자폭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러니까 북한에 핵이 있으면 안 되죠. 북한에 핵이 있으면 안 돼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제 이 토요 특강을 이렇게 1편부터 지금 25편인가까지 지금 있어요. 쭉 보세요. 쭉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면은 좀 3만 달러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겠구나 이런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60년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 그냥 내일 모레 죽을 거면 공부 안 해도 되지. 근데 앞으로 지금 오늘 맨 새댁이야. 그러니까 요즘 내가 아, 나 참 걱정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에 대해서. 나는 교회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덜 외로워. 난 잠비아 일도 있고 뭐 또 뭐 지금 뭐 또 이제 남수단도 뭐 하자 그래갖고 바쁜데 여러분들은 그냥 6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나 하중이 하려고 그러시지 말고. 조금 인생을 좀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뭐 문경도 가고 멕시코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아프리카도 신부님 한번 그러고 아프리카가 도대체 뭔가 한번 갔다 오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도 일본의 역사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신부님 역사 강의를 들으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저는 지금 3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3만 달러가 넘는다는 것은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로는 거의 생활 수준, 사회 기반 시설, 이 모든 건 제가 보기에는 미국보다 나아요. 왜 미국보다 나냐면 미국은 나라가 커갖고 뭘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 나라가 커서. 근데 우리는 IT 기술을 적용하기 가장 적합한
국토와 인구를 가지고 있어. 바꾸려고 그래도 조금만 바꿔도 다 바꿀 수 있어. 나라 전체를. 근데 미국은 바꾸려고 그러면 나라가 너무 커갖고 못 바꿔요. 그래서 S&P라든지 스탠다드앤푸어스 뭐 이런 평가 회사들이 2045년에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살 나라가 될 거라는 예측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3만 달러를 넘어서는 시대에 살고 12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50대, 60대 지금 자, 나 5, 60대다 한번 손들어 봐요. 5, 60대다. 이분들이 내가 큰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야.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제 뭐 인공 여러분들 지금 우리 차를 한 대 새로 샀는데 이 차에 뭐가 없느냐면은 클러치가 없어요. 앞으로 옛날에는 오토매틱이라는 OR하고 뒤하면은 뭐 드라이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버튼으로 누르면은 드라이브고 버튼으로 누르면은 저기 뭐야 후진이야.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후면은 운전대가 없어질 거라는 거. 운전대 자체가.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누구만 안 변해? 나만 안 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요 인터넷 시대, 인터넷 시대. 이제 물건 주문도 다 인터넷으로 해.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기만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장사하는 분들 장사가 안 된다. 그분들은 지금 IT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정치가 잘못되거나 경제가 잘못,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안 좋아요.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안 좋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본의 이해에 대한 강의 오늘 일본 식민지 일제 강점기까지만 끝내고 한 3, 4시간을 쉬었다가 다시 6.25 전쟁과 우리나라 일본과 우리 6.25 전쟁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것부터 다시 시작할 거. 일본은 6.25 전쟁이 일어날 때는 국토의 70%가 파괴됐었어요. 그리고 미군이 이 지독한 놈들이라고 어떤 산업시설도 못하게 하고 목적이 뭐냐면은 원시시대로 돌리는 거야. 조몬시대로. 그래갖고 원시시대로 돌려갖고 농사만 짓고 하게 살게 하려고 정책을 맥아더가 정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맥아더는 단 한 번도 천황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무슨 보고를 할 때 천황이 항상 그 신으로 떠받뜨던 그 천황이 맥아더를 찾아갔어요. 그만큼 일본을 무시를 하고 미국 사람들이 드립다 밟았는데 6.25 전쟁이 터지는 순간 일본은 신이 내린 전쟁이라는 거 아니에요. 신이 내린. 모든 물자를 일본에서 다 만들어서 다 한국에 보낸 거야. 그 바람에 일본이 15%, 20% 성장하고 6.25 전쟁 끝나면서 산업국가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돼요. 그런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센다이 지진 생각나시죠? 후쿠시마 지진 일어나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터졌죠? 방사능 누출됐고 세슘 동일본 앞바다에 해갖고 수산물 금지했죠? 근데 우리나라한테 니네들 우리 수산물 먹어라 해갖고 했는데 우린 안 먹겠다. 그래서 WTO에 제소를 했어. 일본 사람들이 저것들 우리 수산물 안 난다고. 근데 했는데 자기네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겼어. 그러니까 열이 너무너무 받는 거예요. 왜 열이 받느냐면 자기네들은 1등 국민이고 우리는 2등 국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2등 처음에 막 1910년에서 30년, 35년 사이에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군인으로 안 썼어요. 2등 국민 인간들을 어떻게 군인으로 쓰느냐고. 막판에 이 중일전쟁, 진주만 전쟁 때 우리나라 사람들 갖다 쓰기 시작. 급하니까. 전선은 넓어지고 인구는 딸리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를 강제로 끌고 그게 강제징용이야. 그런데 강제징용을 해갖고 뭐 미쯔비쯔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물론 65년 한일 협상 때 청구권을 거기에 우리나라 정치인들 잘못한 면이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배상해야 된다. 근데 무슨 65년에 끝났는데 뭘 배상하라고 그러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터져서 수산물 안 먹히지, 그 다음에 징용 배상한 거 할지, 그 다음에 위안부, 그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이번에 정부 들어서 다 하니까 일본 애들이 너무너무 열이 받는 거야. 저거 우리 식민지인데, 원래 우리 땅인데, 저 조선진 같은 저 조선진 놈들이 저거 지금 우리한테 덤빈다고 막 열이 나는데, 지금 내가 넘겨봐. 내가 왜 이 열, 내 강의 시간, 일본에 관한 시간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지금 저펜 패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이 이번에 오사카에서 G20 했죠? 근데 여러분들 그 아베가 정가운데 섰는데 그 20개 정상들이 와갖고 아베하고 한 명도 악수를 안 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근데 누구만 계속 빠지느냐면 일본만 계속 빠지는 거야. 근데 일본이 지금 계속 김정은한테 조건 없는 회담을 하자. 콧방구도 안 끼잖아요. 근데 일본이 이번에 G20 정상회담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계속 아베하고 정상회담 하자고 그랬는데 끝까지 일본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스스로가 고립이 되는 거야. 이게 세계 정세라는 게 전 시간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흥선 대원군 때 강화도 조약, 제물포 조약, 그 다음에 이 텐진 조약 이런 거 맺을 때 전부 다 뭐를 했냐면 다른 나라하고 한 나라하고 얘기 안 하고 우리는 누가 있다고 해서 청나라가 있다고 해서 청나라가 날개 이 입 다 빠진 청나라. 그러는 바람에 1905년 을사, 러일 전쟁이 1904년에 일어나갖고, 러시아가 우리를 또 지켜줄 줄 알고, 이 민비 명성황후가 그렇게 했는데, 1895년에 죽잖아요. 그리고 또 고종은 그 죽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워갖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 아관 파천이라고 그래, 그거를. 1년 한 3개월 동안을 도망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궁에 왕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죽어라고 이 프랑스가 하자고 병인양요, 1866년에 미국이 1871년에 신미양요, 우리 통상하자고 그랬을 때 우리 아무하고도 안 했거든. 그래갖고 결국은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러시아, 여기 이제 인도, 또 인도네시아, 뭐 심지어는 이제는 오늘 제가 아침에 국회 아프리카 포럼 갔다 왔지만은 이제는요 아프리카가 기회의 땅이에요. 아프리카의 자원도 많고 왜 아프리카가 기회의 땅이냐면 어느 나라든 그 나라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애를 많이 낳으면은 기회의 땅이 돼요. 근데 아프리카가 애를 엄청나게 낳아요. 한 16살서부터 낳는 것 같아. 16살서부터 애를 낳는 것 같아. 엄청나. 그러니까 잠비아 내가 가면 거기 1500만이 인구인데 내가 보기엔 한 2500만 되는 것 같아. 정글에 들어가 보면 그냥 애들이 바글바글해. 걔네들은 카운트가 안 되는 애들 아니야. 근데 지금 잠비아가 뭐가 지금 교육열이 막 생기거든. 교육열이 생기고 초등학교만 나와도요. 그 나라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일본은 지금 완전 고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업률이 한 2.5% 3%밖에 안 돼. 그건 완전 고용이야. 근데 왜 완전 고용이냐면 65세에 200만 명이 은퇴를 해서 나가. 그러면은 한 살에서부터 20살까지가 2천만 명이야. 그러니까 취직해서 나오겠다는 애들은 100만 명밖에 안 돼. 그 완전 고용이 되는 거지. 경제가 좋아갖고 완전 고용이 되는 게 아니라 늙은 사람들이 많아갖고 애들이 없어갖고 완전 고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나라예요. 결코 밝은 나라가 아니야. 그러면은 중국한테도 난징 뭐 30만 명을 학살한 난징 사건도 미안하다 그러고 러시아한테도 미안하다 그러고 우리나라 북한한테는 100번, 1000번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근데 얘네들은 한 번도 사과를 안 했어요. 우리한테 사과를 그래도 뭐 가끔 뭐 총리들이 해지 않았느냐고. 햄은 뭐해? 사과하고 난 다음에 다음 총리가 신사 야스쿠니 신사 가서 참배하고 또 우리가 일본을 저 조선을 한 게 아니다. 조선이 우리한테 와갖고 우리 나라를 맡겨 달라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했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 개념이 사과라는 개념이 없어요. 역사 왜곡에 대해서 내가 한 시간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 일본이 얼마나 그냥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냥 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경제 규모를 보면은 중국이 12조 달러예요. 미국이 20조 달러야. 그리고 러시아가 1조 5천억 달러에 지금 이제 한번 미국한테 밟히는 바람에 석유값 확 떨어뜨려가지고 밟히는 바람에 러시아가 규모가 좀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러시아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나라죠. 어쨌거나 우리는 이 세계의 강대국 속에 둘러싸여 있는 거야. 다른 나라들은 뭐 요런 나라 저런 나라들은 다 고만고만한 나라들끼리 요렇게 요렇게 살아갖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딱 중국이 우리를 선택할래? 미국으로 선택할래?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또 일본 애들이 또 우리를 선택할래? 중국을 선택할래? 참 어려운 거야. 또 러시아 애들이 이 북한 애들한테 러시아를 선택할래? 중국을 선택할래? 그러니까 저기 뭐 김일성이가 우리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겠다. 예. 그래갖고 뭐 김일성이 대단하죠. 그래갖고 막 중국도 욕하고 러시아도 욕하고 하여튼 싸움은 북한 애들이 내가 보기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말싸움이든 무슨 싸움이든 하여튼 싸움은 잘하는 호전적인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의 정세로 본다면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미국하고 손을 잡고 중국하고 끈을 놓지 말고 계속 서로 이 연관성을 가져야 돼. 예. 일본은 이제는 뭐 이제 반도체, 저기 뭐야, 핵심 부품 세 가지를 수출 규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말 꼭 하고 싶어서 이거 미리 넣어놓은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조선 말에는 나라도 뺏겼는데, 그놈 반도체 세 개 안 한다고 나라 망했다고 펄쩍펄쩍 뛸 일이 뭐 있어. 그때 나라도 뺏겼는데,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가 그 제품을 사갖고 물건을 만들면 우리 물건을 받아다가 자기네들도 물건을 만들어야 돼. 뭐 하웨이나 아이폰이나 다 우리 한국이 일본의 핵심 재료를 해서 만들면 그걸 사다가 만들어야 돼. 근데 일본에서 핸드폰 스마트폰 1위가 아이폰이야. 그럼 우리가 생산 안 하면 당장에 아이폰 생산 안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니네들 왜 그 한국 애들 그 핵심 부품 안 팔아갖고 우리 아이폰 트럼프가 누군데? 우리 아이폰 왜 장사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일본에 한테 구한 말에는 경제력이 10분의 1, 20분의 1로 떨어졌는데 지금 3분의 1이야. 한번 머리 들이밀고 까부시자. 한번 붙어보자. 이제 이런 정도로 힘이 온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뭐 저거 어떻게 저렇게 반도체를 못 수출. 그리고 이번에 7월 21일인가 아베가 참의원 선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밟아야 되느냐면은 이제까지 아베가 계속 세 번 총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쏴줬기 때문에 그거가 뭐였던 거야. 근데 요즘 일본에 북한에 미사일 안 쏘잖아요. 안 쏘니까 이게 뭔가 구구를 모아야 되는데 모을 일이 없는 거야. 뭐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워야지. 아니 저기 뭐 아베가 뭘 좀 해먹을 텐데 아니 뭐 대통령이 트럼프가 그 북을 넘어가는데 방탄 조끼도 아니고 그냥 올라가고 그 이번에 그 미군 저기 8군 사령부가 그랬대잖아요. 그전 정권 때는 꿈도 못 꿨다는 거예요. 왜 꿈을 못 꿨느냐면은 북한군하고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섞이면은 적의 개념이 있어갖고 정말로 죽이든지 찌르든지 했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풀어져갖고 적인지 아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미사일을 안 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사일을 쐈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난번에 한번 싹 쏜 거 있죠? 근데 그것도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그건 미사일 아니다. 다른 사람은 다 미사일이라 하는데 트럼프만 그 미사일 아니다. 아, 참 재미나요. 이 국제 정세 세계 돌아가는 게 참 재미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사일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가 아니라는데 아베가 여러분들 아베가 트럼프한테 얼마나 하는지 잘 아시죠? 근데 나는 미사일이다 그러면은 웃길 거 아니에요. 참.
그래 지금 선거는 있는데 어떻게 이게 좀 한국을 써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항상 저기 뭐 선거할 때 북한 써먹었잖아요. 일본이 항상 선거할 때 누굴 써먹느냐면 한국을 써먹어요. 그리고 막 독도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저런 징용 얘기 나오고 이완부 얘기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번엔 징용 문제 때문에 반도체 그 핵심 부품을 팔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도 눈탱이 터지지만 걔네들도 눈탱이 터져요. 그리고 미국도 눈탱이 터지고 중국도 눈탱이 터져. 그러면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견디면은 일본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세계가 돌아가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예, 넘겨 보세요. 자, 순종 황제 치규와 데레우치 통감. 자, 순종이 나라를 넘긴다고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은 순종이 국권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웃나라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긴다. 국권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웃나라 황제 폐하에게 넘긴다. 그래, 순종이. 물론 강제로 쓴 거지. 이걸 가지고 도쿄시장이 뭐라 그래요? 응? 지금 1985-6년도에 도쿄시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뺏은 거 아니다. 조선진이 가만히 보니까 미국은 너무 무식하고 힘이 세고 러시아도 이거 무식하고 중국도 그동안 몇백 명이 혜택을 못 받아봤는데 가장 선진한 예의 바른 국가가 조선 일본이라 조선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갖고 우리나라를 좀 맡아달라고 그런 거다. 그걸 1980년도에 도쿄시장이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이 무슨 사과를 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한국하고 일본은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이 외교라는 거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그러는데 일본은 그냥 원수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구조적으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정학적으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 이 지정학적인 얘기는 그전에 많이 했지만은 나중에 일본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지진하고 태풍을 꼭 알아야 돼요. 일본은 지진과 태풍 때문에 자기 한 번 흔들리고 나면은 생각이 국민들이 한 번씩 드는 거예요. 빨리 만주로 가야 된다. 대륙으로 가야 된다.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봅시다. 여기 이제 그래서 이 데라우치 마사타케 이름도 어려워요. 일대 총독이 뭐라 하냐? 전 한국 원수의 희망에 의하여 그 통치권 양여를 수락한다. 그러니까 수락하는 거, 나라 받는 거를 우리가 맡겨드릴 테니까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거 얘기 좀 하면은 이 27대 왕이에요. 27대 조선 왕인데 그럼 조선 500년은 어떤 시기였느냐? 왕을 위한 나라였지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500년 동안 이 왕정 제도가 500년 동안 이어진 나라도 전 세계에서 거의 없어요. 200년에 한 번 바뀌고 300년에 한 번 바뀌지 500년 동안 이게 왕 그러니 500년 동안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어. 그러니까 나는 일제 36년을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조선 500년을 정리해야 돼. 조선 500년 동안 그 많은 그 백성들을 아프게 한 기존의 세력들, 그 세력들에 대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면은, 프랑스 혁명에 1789년에 일어났죠? 그때, 마리 앙뚜아네트, 뭐, 루이 13세인가 14세, 다 목 잘라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귀족들 다 목 잘라 다 죽였어. 우리 신부들 15,000명 다 죽였어. 혁명이라는 건 원래 그게 혁명이야. 죽이려면 막 몇십 명씩 몇백만 아니 뭐 저기 뭐 저 러시아 혁명 300만 명을 다 처단했잖아요. 죽일 때 싹 죽여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죽인 적이 없어. 조선에서 저기 일제강점기로 넘어갈 때도 안 죽이고 일제강점기 끝나고 45년에서 이때 다 살아남았어. 우리는 이 구세력이든 이 빨갱이든 좌빨이든 우빨이든 뭐 보수든 뭐 저기 뭐야 진보든 다 살아있는 거야. 다 살아있어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동적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복잡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정리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조선 말에도 정리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말도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이고 대통령은 됐는데 그거 사형으로 했으면 사형으로 끝났으면 지금 갈등 없었지. 근데 1년 만에 다 꺼내주고 우리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꺼내줘요. 그러니까 또 아직도 그 사람들 그 얘기 하잖아요. 자, 1기 1910년에서 19년이 1기야. 20년에서 31년까지 2기 31년에서 45년이 3기야. 1기 요때 보면 토지 조사 사업을 해.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땅을 다 일본 애들이 살라고 정리하려고. 회사령이라는 거는 회사를 허가를 받아야 돼. 내가 장사하고 싶다고 그냥 자판 펴놓게 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 갖고 저 이거 장사해도 될까요? 근데 이놈이 좀 색깔이 안 좋아. 뭐 하지마 너. 그럼 못해. 자기네들한테 잘 보일 사람만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조선인 대상 매를 때리, 이게 구한 말이 없어졌었던 거예요. 매를 때리는 거. 그 때리는 태형령이 있었어. 그리고 제일 정말로 화가 나는 거는 학교 수업에 선생님이 칼을 차고 수업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 아무리 식민지 국가라고 해도 학교 선생님이 칼을 차고 수업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조선을, 한반도를 일본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대놓고 응? 저기 쪽발이 놈 새끼들이라고 무시당하는 건요. 우리가 훨씬 무시당하고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지금도 저 아베한테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무시당하면서 살 수는 없어. 우리도 이제 경제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국민들 수준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당당하게 앞으로의 문제가 일어날 것에 대처를 하고 나가자. 그럴 필요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희생이 필요하다면 우리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 일본 저 차 사지 말아야 되는 운동이 해야 된다고. 뭔가 중국 애들은 지난번에 그 무슨 뭐 일본하고 그 센카쿠 열도 때문에 싸울 때 어떻게 중국 차 다 부셨어. 내가 그때 중국에 있었어요. 마침. 중국에 있었는데 하도 돌로 저기 일본 차를 부시니까 거기다가 지붕에다 써놔. 나는 일본을 싫어합니다. 그 차 위에다가 깨지 말라 이거야. 그럼 그렇게 대단했어요. 그 일본 차 불매운동하고. 아니 우리나라 롯데마트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 애들 우리한테 한 거 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사. 뭐 계속 사. 그러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일본 차 타는 분들 좀 죄송하긴 한데 산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얘네들이 싸움을 걸어왔으니까 지금 사지 말아야 돼. 나는 뭐 그냥 진짜 오리지널로 한국 차만 이제까지 타고 다녔어. 나는 아니 그리고 한국 차가 좋아요. 저 차 타고 다니는데 한국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안 타고 다닌 차가 뭐가 있었겠어요. 롤스로이스부터 정말로 벤츠 좋다는 거 다 타봤는데 정말 우리나라 차 뭐 현대든 기아든 타 요즘 뭐 이렇게 그 내가 우리 지금 펠리세이드라는 걸 타고 다니는데 좋아. 정말 좋아. 차 정말 잘 만들었어. 5천만 원인데. 얼마나 좋아. 5천만 원이 그렇게 잘 나와서 차가. 그러니까 좀 우리 국민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아니 계속 일본 제품 사지 말라는 게 아니야. 오늘부터 딱 한 참의원 선거한 21일까지 한 대도 사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 무서운 줄 알지. 그래야지. 국민들이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넘겨봐요. 자, 이 2기에는 20년에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1919년 3.1운동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깜짝 놀랐어요. 저 개 돼진 줄 알았더니, 이거 하는데 막 대한민국 만세 했는데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갖고 이게 그러니까 무혈로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아, 이거 문화통치로 바꿔야 되겠다. 눌러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 조선 사람들은 누르면 이게 들고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이때, 산미 증식 계획을 해. 이게 쌀 더 많이 하고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한테 뺏긴 쌀 생각을 하면은요 정말로 내가 복장이 터져요. 예, 그 쌀로 만주 사변 일으키고 중일 전쟁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다 먹고 우리 쌀로 이게
누가 이 계획을 세웠냐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이 계획을 26살에 세워요. 요시다 쇼인은 내가 전주에 강의했어. 그 전주 거를 이거 듣고 전주 걸 들어봐.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통상을 1854년에 열거든요. 이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는 1871년에도 안 열었는데 얘네들은 30년 전에 나라를 열어. 나라를 열면서 교역을 시작을 해요. 근데 교역을 하면서 자꾸 은을 뺏겨. 그러니까 요시다 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한론을 펼쳐요. 조선을 침략을 해서 조선을 인질로, 곡물로, 조선 사람을 인질로 조선에 나오는 쌀을 곡물로 해서 만주를 침략하고 리순이라고 압록강에 이렇게 하면 쭉 압록강 위에 조금 나온 반도 있죠. 리순을 침략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본토를 먹어야 된다. 첫 번째가 한반도 조선을 먹는 게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이야. 이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쌀 계획해갖고 계속 빼. 그래서 이제 군산이 나오죠. 헌병 보통 경찰인데 똑같은 헌병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죠. 언론 출판에 요게 참 내가 글 쓰는 사람이라 하는데 요거를 살짝 풀어주면서 이 글 쓰는 사람들을 전부 뭘로 만드냐면 친일파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은 이제 황국군에 입대하는 거는 영예로운 거고, 그리고 뭐 하나, 21살짜리가 죽으면서 천황폐에 만세 그리고 죽었다고 그러는 걸 영웅으로 만들어줘. 작가들이. 이 친일파 작가가 요때 나오기 시작해. 요때. 그 다음에 회사령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주죠. 네. 요 잠깐 도표 좀 볼까요? 여기 도표 힘들게. 자, 쌀 생산량이 우리가 계속 많이 늘었는데, 이 쌀 일본 반출량을 보세요. 1750, 4700, 5000, 7000까지 뺏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다 뺏어갔어요. 요건 지금 2기를 보여줘서 그렇지만, 네, 넘겨보세요. 3기, 병참기지화, 통치, 민족, 말살, 통치. 아예 그냥 창씨 개명도 하고 완전히 그냥 조선인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마음먹었던 시기죠. 전개 남면 북양. 이게 뭐냐면 남쪽은 면을 해갖고 하고 북쪽은 양을 키워갖고 이걸 전부 다 재료 면이라는 모카를 해갖고 남쪽에서는 해갖고 씨 빼갖고 저 일본으로 들여가고 북쪽에서는 양을 키워갖고 양털 갖고 해갖고 어떻게 해야 다 제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조선에 갖고 와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만들어줘서 비싼 거 판 거 비싼 거 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뺏어가고 저렇게 뺏어가고 앞으로 뺏어가고 뒤로 뺏어가고 그랬다는 얘기죠. 자, 일제강점기 때 요거는 내가 정말 조사를 많이 했는데 일제강점기 때 한국이 일본 덕분에 경제가 발전했다는 정신나간 일제강점기 때문에 일본 때문에 경제가 발전했다는 정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한반도 지하자원과 공업자원 일제에 수탈당하는 시기야. 1930년에는 일본이 만주사변 직전이에요. 지하자원을 요만큼 뺏어갔어. 1936년에는 지하자원을 이만큼 뺏어갔어. 1941년에는 지하자원을 이렇게 뺏어갔어. 이때는 1930년 이전에는 지하자원을 안 뺏어갔어요. 왜 안 뺏어갔느냐면 전쟁을 안 했으니까. 그냥 우리 그냥 조선 쌀만 그냥 자기네들 필요한 만큼 갖고 가고 땅 뺏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다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지하 자원을 캐나갔는데 5배에서 18배까지 캐나가. 예, 이거 넘겨봐요. 자, 그러면은 제일 많이 뺏어간 게 뭐냐면 금이야. 금. 우리나라가 필리핀하고 요 시대에 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가요. 그럼 왜 금을 뺏어 나갔느냐? 일본이 중국 침략을 위해서 필요한 석유와 공업기계 등을 사는데 금이 필요했어. 중국을 침략하려고 그러면은 뭐 석유도 사와야 되고 기계도 사와야 되고 이랬는데 뭘로 사와야 돼? 아니 뭐 엔화 주면 걔네들이 해요. 금을 줘야지 사지. 넘겨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 덕분에 경제가 발전했던 이건 내가 계속 넣었어. 아주 훌륭해. 우리 그 싹 뺏어갔어. 일본이 무슨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해. 일본은 금광업뿐만 아니라 철, 석탄, 중석, 흑연, 마그네사이트,
이 중석은 텅스텐이에요. 마그네사이트는 이게 전쟁 무기에 쓰는 핵심 기술이야. 핵심 제품이야. 그래서 엄청나게 빼가죠. 이게 이 숫자가 안 나왔네. 여기 숫자가 나오거든. 근데 이거 지워졌어, 왜? 네, 넘겨봐요. 자, 일제강점기 때 광공업이 발달한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 광공업이 발달을 했다고 그랬는데 조선 사람을 위해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미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하자원을 수탈해가는 병참 기지였기 때문에 광공업이 발달한 거예요. 달래 발달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경제를 발전시켜줬다? 보통 일본 사람들이 193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1년을 금을 20톤씩 빼갔어요. 제일 많이 빼갔을 때는 30톤. 30톤. 그럼 30톤이면은 30억 달러 어치를 뺏어간 거야. 그래갖고 일제강점기 때 뺏어간 그런 거 보니까 300억 달러치를 갖고 간 거야. 300억 달러 어치를. 그런데 우리는 1965년 한일협정 때 무상지원 3억, 유상지원 5억 달러, 5억 달러를 받은 거예요. 36년 동안 그렇게 많이 뺏겨가고도 5억 달러를 받고, 물론 그때 돈가치하고 지금 돈가치, 지금 이 금은 지금 돈가치로 계산한 거지만 나는 돈으로 이게 계산할 문제가 아니야. 36년 동안 이 한반도 땅을 다 파갔다고 생각하면 돼. 다 파갔다고. 그러니까 일본은 다 파가갖고 전쟁 일으켰지, 미국하고도 했지, 만주 먹었지, 인도네시아 먹었지, 뭐 다 먹었잖아. 괌, 사이판 먹었지, 다 먹어. 우리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지금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귀에만, 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합치면은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베가 왜 패싱이 당하는 줄 아세요? 미국한테도 패싱이 당하고 러시아한테도 패싱이 당하고 중국한테도 패싱이 당하는 이유가 왜 패싱이 당하느냐면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은 내가 보기엔 경제력이 거의 지금은 3대 1인데 2대 1 내지는 거의 같아질 수도 있어요. 1대 1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난 정말로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 많은 분들이 신부님 어떻게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일본의 그 강점기 때 500페이지짜리 그런 거를 한 두 권을 딸딸딸딸 외운 적이 있어요. 하도 억울하고 분해갖고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민족들이 많은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겪었는지 근데 국민들이 모르는 거야. 국민들이 일본을 무조건 미워하지 말고 알고 미워하라는 거. 알고 그래야지 뭔가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었을 때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식량과 원료 그리고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을 해요. 쌀을 강제로 공출하고 집이 가지고 있는 노그릇. 마지막에 1943년도, 44년도 전쟁 마지막에는 숟가락까지 다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또 내가 그때 하면 그때 숟가락까지 총알 만들 수 있는 건 다 갖고 간 거야. 총알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그때 할머니들 물어봐. 다 집에서 뭘로 밥 먹어? 나무 숟가락으로 밥 먹었대. 나무 숟가락, 나무 젓가락으로. 우리 그 좋은 유기, 방자. 내가 우리 문경에 그 기증한 우리 그 할아버지가 이봉주 인간문화재 77호 방자 장인이거든요. 예. 그 좋은 걸 다 뺏긴 거야. 일본한테. 그때 노그릇, 뭐 창살까지 다 뜯어갔다니까. 철, 이런 것까지. 그래서 강제 징집으로 동원해서 일본 군수공장이나 싸움터로 내보낸 거죠. 예. 산림자원 약탈. 일본, 우리가 이 두만강하고 압록강. 나도 이 두만강, 압록강 두 군데를 다 갔다 왔는데 거기가 절대 천연림이에요. 그 사진을 보면 막 어마어마한 것들, 잣나무들 싹 다 잘라간 거야.
만주 저기 뭐야 건설한다고 다 잘라고 일본으로 다 잘라고 이 오대산에 잣나무 어마어마한 것들 많잖아요. 전나무 이것도 다 잘라갔어요. 다 잘라. 여기 저기 강원도 태백 요 지역에 있는 것도 여기서 뗏목을 만들어갖고 한강까지 떠내려보내갖고 한강에서 거기서 싣고 일본으로 다 갔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이 임업 자원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돈으로, 그러니까 여기 잘라간 나무로 연간 64% 흑자를 내면서 조선 총독부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우리나라 북부 지역에 숲이 희생이 된 거죠. 나무 잘라갔지, 땅 파갖고 금 캐갔지, 사람 끌어갔지. 이거는요, 사과를 해도요, 천년, 만년에도 다 못하는 거야.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너희도 우리한테 잘못했다. 다시는 같은 민족끼리, 저기 뭐야, 이 같은 옆에 사는 나라끼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국민들한테, 학생들한테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요구해야 돼. 지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애들한테, 초등학생 애들한테, 일본 초등학생 애들한테. 이게 섬나라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네들 섬 밖에 있는 거는 섬 안에 있는 건 귀중하다고 여기고 섬 밖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민족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 섬나라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일제강점 살림 5억 제곱미터. 예. 나무 베기만 하고 심지 않았던 조선총독부 무책임한 한양이 주산으로 여기는 백악산마저 붉은 민둥산으로 만들죠. 그때 실어나간 나무가 50조 원어치 실어나갔다는 거예요. 달러로 500억 달러. 아까 금은 300억 달러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합치면은 조 달러가 훨씬 넘게 갖고 간 거야. 조 달러. 조 달러가 넘게 갖고 간 거야. 우리가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청국장, 이제 다음 강의는 청국장에 대한 강의를 할 거예요. 청국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만주하고 우리나라가 콩 원산지예요. 유럽으로 넘어간 건 콩이 19세기야. 그 다음에 남미, 미국, 호주로 간 건 20세기야. 그래, 두만강이 왜 두만강이냐면은 콩두 자에 찰만 자야. 그래서 두만강이야. 그렇게 우리가 콩이 많았던 민족이야. 그러니까 이 콩이라는 게 우리가 근데 콩 자급률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5%, 10%밖에 안 되잖아요. 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호주에서 수입해 오잖아요. 이 콩이 우리 민족한테는 딱 맞는 거야. 이 콩이 최고 좋은 게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청국장이 그냥 청국장이 아니야. 우리 민족의 최고의 선물인 게 청국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요특강에 논문이 한 1200편이나 되는데 그걸 다 요약할 수는 없고 아주 우수한 논문만 내가 정리해갖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또 드릴 거예요. 네. 내가 얘기했잖아. 토요특강 만들면 모르는 게 없어. 콩부터 시작해갖고. 네. 우리가 1년에 2000가마를 쓰거든요. 청국 콩을. 2000가마 쓰는데 이게 한 가마에 35만원, 37만원이야. 콩이. 지금 40, 어제 보니까 100가마 또 들어왔는데 40만원이야. 근데 수입콩은 얼마냐? 한 가마에 8만원에서 11만원이야. 그러니까 우리 콩 산다라는 게 보통 용기 가지 않으면 사기가 쉽지 않아요. 자, 광물자원 약탈. 예, 일제강점기 조선은 세계에서 꼽히는 금 생산 국가였어. 정선 화암동굴 알죠? 가봤죠? 나도 거기 가봤지. 거기에 그 다음에 경기도 광명, 광명동굴. 거기 콩, 금 캤던 데야. 경기도 광명은 1972년까지 캤어. 경기도 광명은. 내가 처음 보좌신부로 발령받았는데 철산성당 보좌신부 그러더라고. 철산 이거 북한에 있는 건가? 왜? 이게 철산일까? 아, 알고 봤더니 이런 역사적인 그런 사연이 있어서 광명 철산 이게 나오더라고요. 예, 넘겨보세요. 자, 요, 아까, 요게 나왔네. 광물자원 약탈. 우리 광구수가 1915년에는 1183개야. 1930년에는 2128개. 1943년에 한참 녹그릇까지 뺏어갈 때는 1500개야. 탄광이 1500개나 됐다 이거야. 탄광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빼앗아 간, 통계적으로
금방 알 수 있죠. 금은 10톤, 22톤, 29.1톤, 22톤. 하여튼 우리나라 금이라는 금은 다 캐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원래 금이 많은 나라였대요. 그래서 원나라 때도 니네가 금 많은 나라니까 금 캐야 된다 그러고 쳐내놔갖고 금 캐가려고 그러고 막 몰래도 많이 캤대. 그런데 그냥 그 많은 금을 일제 강점기 때 다 캐간 거야. 국민들은 그냥 1997년 IMF 때 금목 운동해갖고 또 금 그래서 또 다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금 별로 없죠? 네. 네. 다음. 철광석. 예, 처음에는 1930년. 그러니까 전쟁 일어나기 전에는 안 캐갔는데 전쟁 일어나는 50만 톤에서 211만 톤, 333만 톤. 그 다음에 중석. 아까 말한 텅스텐. 이 텅스텐을 내가 파푸안 뉴기니 우리 동창신부 성교사로 나가 있을 때 내가 스킨스쿠버를 했거든요. 거기 바다 다이빙을 하는데 비행기, 일본 일장기 달린 비행기 다이빙을 했었어요. 근데 기관포가 있는데 몇 년이 지난 거야? 1943년, 44년에 그게 떨어졌다고 보면은 70년이 지났는데도 그 물속에 70년에 반짝반짝반짝 그 기관총 포신이 반짝반짝 하얗게 빛나는 거야. 이거 다 우리 거 뺏어가갖고 다 만드는 거야. 1931톤, 4200톤, 8300톤, 전쟁통이. 그러니까 요시다 쇼인이 이 정한론, 대동아 공용권, 이걸 다 얘기한 거예요. 대동아 공용권은 뭐냐면 조선을 침략을 해서 조선을 인질로 삼고 곡물로 삼아서 대동아를 다 일본이 정복한다. 그리고 지금도 일본 아이들은 중국 중일전쟁을 중일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중국 진출이라고 가르쳐요. 교과서에. 전쟁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왜 우리가 중국 진출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 우리는 진출했구나. 얘네는 그러니까 전쟁의 개념이 없는 거야. 그리고 역사 왜곡했으니까 순종이 우리나라 여기 일본한테 우리 통치를 맡긴다고 내가 너희들 우리한테 바치니까 내가 허락하노라. 그러니까 뺏은 거 아니야. 조선 애들이 우리한테 갖다 바친 거야. 나라를 그렇게 배우고 있다니까요. 지금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과를 해. 사과가 되겠어요? 아, 쟤네들 우리한테 나라 갖다 맡겼는데 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돼? 당연하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무연탄도 엄청 가해가 47만 톤, 453만 톤. 그 외에도 흑연, 토산형, 마그네사이트 아까 전쟁용에 쓰는 거 유연탄도 어마어마하게 캐가죠. 예. 8천억. 아,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내가 말했죠. 조달러가 훨씬 넘는다고. 예. 넘겨보세요. 이제는 산, 이거 내가 여기 하지 않은 게 물고기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물고기도 잡아가요. 근데 그거는 뭐 이제는 하다 하다 못해 사람 뺏어가는 거야. 모집하고 관에서 뺏어가고 알선해갖고 꼬셔갖고 돈 얼마 줄 테니까 더 가자 그러고 그 다음에 징용, 근로 보급대 이게 연인원 700만 명을 동원해 가요. 자원병, 학도병, 징병. 징병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징용을. 막 학도병도 이제 황국 시민이 우리는 맨날 2등 시민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군대 가면 황국 1등 국민 된다고 꼬셔 갖고 그냥 18살, 17살 그냥 이런 애들이 막 가고 그런 거죠. 결국은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정말로 복장 터지는 일들을 우리 국민들, 민족끼리 한 거죠. 그 다음에 군속, 군부, 성, 일본. 일본군 성노예가 총 20만 명이었는데, 대만, 중국, 뭐, 하다못해 저쪽 말레이시아 다 했는데, 우리나라가 20만 명 중에 우리나라가 10만 명이 있었어요. 2분의 1이 우리나라, 이제 할머니들 몇 안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열 몇 명. 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 욕할 거 아니야.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우리의 대한민국의 여인들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또 언제 하느냐 하면 임진왜란 때 조선 애들이 와가 일본 애들이 와갖고 조선 다 짓밟은 거야, 여자들. 그 다음에 명나라 와갖고 이여성 장군이 와갖고 다 5년 동안 있으면서 5만 명이 다 짓밟고. 그리고 병자호란 때 또 내려와갖고 다 짓밟고 200만을 끌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인들을 지키지 못, 그래서 내가 늘 대한민국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찍소리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네. 지켜내야지. 지켜내야지. 예, 네, 넘겨보세요. 자, 그럼 뭐 우리가 이 관계 어디야? 여기 난징, 뭐 그 다음에 만주, 사할린 이렇게 다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고 전쟁하고 또 총알 가서 날라주고 차 못 파고 이렇게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갖고는 또 매국노라고 또 돌아와서는 돌 맞고 침 받고 그 나라는 또 방으로 또 나눠지고 그런 내가 그래서 그런 와중에 어떻게 5천만 명이 3만 달러를 넘을 수가 전 세계 7 나라밖에 없는 경제력을 한 게 기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5천년 역사 중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 이 한민족 중에 가장 위대하고 우수한 이 세대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세대야. 여러분들 세대 중에서도 지금 7, 8, 90대. 이분들이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이놈의 전쟁 이 가난한 것 자식 새끼들한테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은 공부시켜갖고 이 나라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면은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지금 7, 8, 90대 할머니들 지금 30만원, 24만원 주는데 더 줘야 돼. 세금 더 내야갖고 더 줘야 돼. 그래서 나는 세금 내는 거 우리는 1년에 세금을 3억 내요. 청국장 파니까. 30억 파니까 3억 내는 거 맞지. 10분의 1 세금 내니까. 나는 기쁘게 내요. 기쁘게. 왜냐면 세금을 내야지 그 세금 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돈 드릴 거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저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정부에서 내라는 세금 그것만 다 내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달에 5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죽어도 남지. 그 기본적인 거를 안 가르치는 거야. 그 기본적인 걸. 강제동원을 보면은 일본 전쟁지역 동원노동자가 139만 명. 일본으로 간 동원자가 70만 명. 군인 군속으로 전쟁터로 여기에 이제 그 복잡한 뭐 백선엽 그다음에 박정희 이 다 여기 소속인 거예요. 그래 갖고 이 갈등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일본 성노예 그 10만 있는 거죠. 예. 곡식 이게 이제 군산이 나와. 군산이 느닷없이 발전하고 지금 이제 군산이 참 이 군산 생각하면은 마음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호남 지방의 식량을 다 뺏어가느냐고 군산이 커졌어.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는 바람에 군산이 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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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무슨 차 공장이 있는데 그것도 안 돼갖고 망. 내가 군산 쪽 강의 갈 때마다 내가 꼭 목욕탕을 가잖아요. 한 시간 전에, 두 시간 전에 도착해갖고 목욕탕 내비게이션 하면은 문 연 목욕탕이 없어. 다 문 닫아갖고 창문 다 깨지고. 곧 한 4, 5년 전부터 그랬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시대를 못 읽는 거지. 군산도. 군산도 변해야 되는데. 어쨌든 1899년 일제강점기 호남평야에 기름진 쌀을 노린 일본군에 의해 군산항이 개항이 돼요. 우리나라 최초로 포장도로가 2차선이 돼요. 전주에서 군산까지. 이 다 일본으로 쌀 보내려고. 기차 낸 것도 일본에 쌀 낸 거, 군산항 연 것도 일본으로 쌀 낸 거 발전시킨 게 아니야. 전부 다 일본으로 수탈해가고 약탈해가기 위해서 만드는 도시들이죠. 1909년 조선의 쌀 30%가 군산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가요. 그런데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1940년대 후반에 그 할아버지들 그때는 거의 4분의 3을 갖고 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통에는 4분의 3을. 25%만 그러니까 숨만 쉬게 하고 농사만 짓게 하고 나머지는 다 뺏어간 거예요. 네. 토지 조사사, 일제가 빼앗은 땅은 일본인들의 10분의 1 가격으로 팔어. 그러니까 딱 토지 조사해갖고 뭐 황무지 이런 것들을 일본에 뭐 자리 못 잡고 있는 사람 너 와라. 땅값 10분의 1에 다 팔 테니까. 그래갖고 이제 대지주들이 200만 석, 뭐 300만 석 이런 대농장이 일본이 생기죠. 메가리공이라고 쌀 이렇게 한 섬, 두 섬 그러잖아요. 한 섬 해갖고 이거 하는 걸 메가리공이라고 그래. 미선공은 좋은 쌀 선별하는 여자. 이건 남자, 이건 여자. 예. 자, 일제가 빼앗은 땅은 일본인에게 10분의 1 가게 팔죠. 예. 군포, 부산, 인천, 진남포, 목포 다 예. 쌀뿐만 아니라 목화, 송이 무게를 주위에 씨를 빼갖고 완제품으로
목화 보내면은 또 그거 만들어 갖고 우리가 사고 또 그랬던 거죠. 예. 물론 사실은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은 막 독립군, 독립투사, 뭐 고문 받는 거, 뭐 그런 거 많아요. 물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걸 먼저 알고 왜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그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알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착취당한 게, 근데 이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는 바람, 자기네들 30만 명 그때 죽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조선인이 그중에 10만 명, 16만 명 그 정도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어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싹 빼. 그건 또 나중에 내가 나중에 환경 강의할 때 귀에 있으면은 원자폭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러니까 북한에 핵이 있으면 안 되죠. 북한에 핵이 있으면 안 돼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제 이 토요 특강을 이렇게 1편부터 지금 25편인가까지 지금 있어요. 쭉 보세요. 쭉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면은 좀 3만 달러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겠구나 이런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60년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 그냥 내일 모레 죽을 거면 공부 안 해도 되지. 근데 앞으로 지금 오늘 맨 새댁이야. 그러니까 요즘 내가 아, 나 참 걱정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에 대해서. 나는 교회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덜 외로워. 난 잠비아 일도 있고 뭐 또 뭐 지금 뭐 또 뭐 이제 남수단도 뭐 하자 그래갖고 바쁜데 여러분들은 그냥 6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나중에 하려고 그러시지 말고 조금 인생을 좀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뭐 문경도 가고 멕시코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아프리카도 신부님 한번 그러고 아프리카가 도대체 뭔가 한번 갔다 오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